양국의 뭐 승인이나 이런 신고 없이 주 52시간은 어떤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, 주당 평균 시간으로 유지하되, 좀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늘리고,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이고, 이렇게 해서 뭐 연 평균 그 주 52시간을 좀 맞추게 해달라,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.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문제가 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인데, 이 대기업의 노조, 민노총이 소위 그 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 노조들과의 그런 그 영향 하에서 저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막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.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은 이런 그 노동 유연화라는 거를 좀, 저는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소득이 줄어드니까.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의 스마트화가 이제 진행이 돼 나가고, 그러면은 종전보다 좀 직원을 구하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이제 월급이 적고 좀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